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갑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뭘 써야 될,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는 정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그렇죠. They walk to the park.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라면 두 더즈? 그렇죠. They walk to the park죠.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다음에 to the park는 그 공원으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그렇지. 어우, 서현이 역시 이해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단어만 잘안 되겠어요. 사람 누구나 저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는 한시에 무엇을 먹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라는 표현부터 하죠. 그럼 우리가 먹는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마음에 정했나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고? 그렇죠. We eat이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거고? 두 더즈? 그렇죠. 누가 다 물어봤습니다. We eat. 자, 그럼 첫 단계 우리가 먹나요? 바로 갑니까? 예, 바로 가도 돼요. 우리가 먹나요? 그러면 우리가 먹나요? Do we eat?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do we eat at one? What do we eat at one?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 1시에 뭐 먹겠냐? 점심 먹지. 우리는 1시에 점심 먹는다라는 대답이라면 그렇죠. We eat lunch at one. 런치는 점심, 식사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뭐라고 어울린다? 그렇죠. 무엇, 점심. 그래서 what do we eat at one 했던 겁니다. 하다시 들어있는 두 번째로 배웠던 문장. 오케이, 계속 한번. 그들이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준비됐나요? 바로 가볼까요?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그치? 오케이,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Do they walk to the park? 하다시 두 번째 문장에 이거 두가 들어있으니까 꺼내서 묻는 말을 할때 썼습니다. Do they walk to the park?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걸어간다면 Yes. They. 그렇죠. Do는 walk to the park 대신 왔고요. 만약에 걸어가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일곱 번째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답하는 걸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섯 문장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8번.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준비됐나요? 아니 말고 그 공주가 아름답다라는 표현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The princess is, 그렇죠. The princess is beautiful.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 첫 번째 배운 be 동사. The princess. 암만 길어봤자. She죠. Is she beautiful?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beautiful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beautiful princess. 이렇게 쓸수 있죠. 그렇습니까? 어떤 시기 때문에 비 동사가 필요한 문장. 여기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할땐 얘를 당연히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No, she. 그렇죠.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she isn't. 그리고 beautiful. 그녀는 못생겼어요. She is ugly. 그렇죠. ugly하고 beautiful하고 서로 반대말 관계죠. Is the princess beautiful? No, she isn't. She is ugly. 못생겼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아홉 번째 문장. 그 의자들이 약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누가다부터 만들면 누가? 그 의자들이 뭐한다? 약하다. 이거부터 만들어보죠.
예, 그래서 그 의자들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종 중에 뭔지 정했나요? 그렇죠? 그럼 그 의자들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the chairs are 그렇죠. The chairs are weak. Weak의 뜻이 뭐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하죠. 어떻다 만들려면.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이 나네요. 이 표현은.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그렇죠.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합니다. 만약에 약하다면 Yes, they are. 그렇죠. Weak가 생겼죠. Yes, they are. 약하지 않다면 They are not. 줄여서 They aren't weak. They. 그렇죠. 그것들은 튼튼하다. 그것들은 튼튼하다. They are strong. 그렇죠. Weak하고 strong하고 서로 반대말 관계죠. 맞습니까? 오케이. 오, 벌써 60분도 안 됐는데. 그렇죠? 11번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뭐 준비됐나요? 뭐 바로 가볼까요? 아니면 누가 나부터 만들까요?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Do they win the game?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고 두 번째 하다시 win이 이기다기 때문에 비동사 필요 없죠. Do they win the game?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이긴다. 그렇죠. Yes, they ar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Yes, they do. 그렇습니까? 이기지 못한다면 No, they don't win the game. Do는 Yes, they win the game 대신 왔고 대신 온 거야. 대신 이건 Yes, they win the game. Don't 뒤에 win the game이 생략된 거야. No, they don't win the game. 오케이. 대신 온 거하고 생략된 게 뭔지는 알죠? 대신 온건 얘를 빼고 얘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Yes, they do 대신에 Yes, they win the game. 그럼 생략된 건 No, they don't win the game. 생략. 오케이. 그래. 그는 기약하여. 그렇죠. 토리 또 키큰 어떠십니까? 첫 번째 배웠던 조금 그는 키가 크나요? Is it tall? 그렇죠. 오케이. 자, 너무 많이 할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오케이. 누가 나부터 만들어야죠?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대답한다. 이거부터 만들죠. 머릿속에 지금 대답한다가 뭔지 뭐 생각하느라고 바쁩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뭘 써야 될지는 마음에 준비됐나요? 오케이. 준비는 됐는데 얘가 떠올랐나요? A로 시작합니다. 이 녀석아. 대답하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대답한다?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하다시 썼습니다. 두 들어있고요. Answer, write 이런 것들 글씨 쓰다 이런 것들 좀 어려운 하다시를 배웠습니다. 이해하다가 뭐였다? 이해하다. 예, 서연이한테 특별 숙제를 좀 내줘야 되겠어. 이따가. 어? Understand. 예, 그러면 문장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대답을 한다면 'Yes, they do.' 대답하지 않는다면 'No, they don't.' 자, 그래서 서연이한테 추가로 내는 숙제는 뭐냐? 뭐야? 네가 단어 해야 되잖아. 너도 알잖아.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단어. 알겠다. 여기에 단어 세트 동사 두 개, 형용사 두개 있고요. 저 위에 보면 다시 동사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거 캡처해줘야 되나? 자, 일단 이거부터 하자.
자, 동사 두 세트, 형용사 두 세트, 하다시 두 세트, 어떤시 두 세트야. 알겠습니까? 얘들 시험 치고요. 알겠습니까? 100점 맞는 게 목표야. 까먹었기 때문에, 까먹었는 티가 납니다. 그쵸?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공부하고 나서 암기, 리콜, 스펠, 매칭 한 다음에, 별표 학습한 다음에 시험 치세요. 알겠습니까? 서현이한테 추가로 드리는 숙제입니다. 형용사 둘 하고, 그 다음에 동사 둘, 단어 세트. 점수를 톡이나 클래스카드 쪽지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응? 뭐야, 어딘지 몰라? 못 찾겠어? 자,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래스, 혼나기가 좀, 어디 들어가면, 단어색 얘기가 된다고 했어. 그렇죠? 동사 1, 동사 2, 동사 1, 동사 2, 이게 하나씩 둘, 그 몇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